경찰 보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34일 만에 상인들이 영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동구가 포부근에 불법 시설물 설치를 전면 금지한 상황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래포구 상인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화재로 생업을 놓은 지 34일 만입니다. 화재 사고 이후에도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등의 이미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인들은 새 출발과 함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저울 속임을 절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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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포구를 나름대로 방문하시면서 실망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셔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다짐하고 힘찬 구호까지 외쳤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구역을 나눠 그늘막 설치까지는 마쳤는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최근 남동구가 어시장 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곳곳에서 상인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전기, 해수, 수돗물 꼭 세 가지는 우리가 필요하죠. 물을 뭐 옆옆에서 길어다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장사를. 불안한 환경이지만 소래포구가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건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활력이 돌아오게끔 해야죠, 지금. 얼른 해결이 돼서 자기 자리라기보다도 얼른 이 소래포구라는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난달 소래포구 화재 현장을 찾은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지만 상인들의 막막한 현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